원래는 잠을 하루에 두 번 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은 하루에 잠을 두 번씩 나눠서 잤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보통 오후 9시경 자기 시작해서 3시간 반 동안 숙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1시간쯤 깨어있다가 피곤해지면 침대로 돌아가서 3시간 이상씩 다시 잤다고 해요.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런 분할 수면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적어도 2000년이 넘은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하루에 한 번만 자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공조명과 시계의 발명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조명은 밝은 낮 시간을 연장시켰고 점차 잠을 자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시계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는 점차 인간의 수면 패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 인공물질을 빚어 셀 수 없이 많은 발명품들을 탄생시켰고 그 발명품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형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간은 인간이 만든 사물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 사물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과 물질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빚어낸 발명의 연금술, 인간과 물질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